반갑습니다.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검은 토끼의 해,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차게 출발해야 될 새해인데 경제위기,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까지 국민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을 가감없이 국민께 전달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이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서 희망을 드리는 정치, 어떠한 탄압과 불의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개면년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웃을 일보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슴 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고 고용불안과 가계불안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우리 시민들은 불의 앞에 정의롭게 나섰고 또 역사를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밀고 왔던 정의로운 성취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과거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권에 정의당은 오직 민생을 지키겠다는 초심 하나로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정의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꿈, 시민들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건설적인 비판과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단 한 사람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내주시는 지지의 무게를 깊게 새기면서 2023년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일당백 국회의원의 소임 역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와 기본소득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모든 검은 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은욱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통화의 진실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뿐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응징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취임 7개월의 윤석열 정권은 과거 우리가 힘겹게 이루어간 민주주의와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해댈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사면에서 보다시피 민생은 외면해버리고 정치검찰 일당 중심으로 나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국 극우 언론은 검찰 독재 세력과 한통 속으로 진실과 정의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새해에 서울의 소리 간판 프로그램 뉴스 코멘터리가 진실과 정의의 횃불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의 길을 밝혀서 온 결의가 행복하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하는 만큼 올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한한 번성의 기운을 받아 난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금 우리나라는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 해는 역사에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등 그 모든 분야에 대한 거듭된 실책으로 나라의 경제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심각하게 위협에 처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언론 노동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극악 무도함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도탄 속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연대하여 그들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윤석열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작태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항구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적폐들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여겨지는 가짜뉴스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적폐들의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껴있는 국민들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가 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어 가짜뉴스를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여 촛불로서 폐악한 정권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오로지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하나로 모여 윤석열 적폐 세력이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내야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르고 곧은 길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분노하여 촛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앞에 순국 선열들의 붉은 희생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